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앞으로 뒤편에 계시분 복잡지요. 이제 앞으로 조금 오시면 됩니다. 성도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삶으로 그거를 체험하고 느끼셔야 됩니다. 그게 삶으로 안 느껴지면은 늘내 신앙생활에 괴리가 생기는데 뭐가 잘안 맞아요. 이 구원의 축복을 내 삶에서 체험하고 누려질 때에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관계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영안을 뜨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 개혁하고 나서나 초대 교회나 가르치는 것이 뭔가 인간의 비참함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항상 인간의 비참함을 늘 지적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다. 듣기 싫지만은 성경은 늘 우리에게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아니면은 또뭐 벨지이나 뭐 모든 고백에 보면은 인간의 비참함을 적나라하게 자꾸 지적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 부분을 놓치고 번영신학으로 자꾸 나가요. 그저 육신적으로 잘 된다, 육신적으로 복 받는다. 그런 쪽으로 나가니까. 교회는 커지는데 성도는 허하게 되는 거 있지요. 증거대라. 목회자들이 정신병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했는 분들이 영적으로 허하고 정신병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목회자들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뜨고 인간의 비참함을 보지 아니하면은 전도할 마음이 생기질 아니하고 전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때 우리는 누구 앞에 서느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도바울이 오늘 내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우린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목사님 앞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 앞에서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없고 장로님이 없으면은 이제 이일 해도 괜찮고 저런 짓을 해도 괜찮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고린도 지역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서 굉장히 중요한 결단 내린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왔었을 때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복음 깨닫고 주님 앞에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는다고 결론 냈는데 아덴의 성교 사역하고 나서는 고린도에 와서 내가 이제는 다른 것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대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한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 복음을 받았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가고 바울은 또 다른 성교지로 가고 했는데 바울 눈앞에 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안 서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바울 파다 그러고, 어느 사람은 개바 파다 그러고, 어느 사람은 지금 현재 담임하고 있는 아볼로 파다 그러고, 아이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 파다 하는데 그 그리스도 파도 실제로는 복음보다가는 이것저것 싫어 가지고 그리스도 파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교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찬의 거룩성도 놓쳐버리고, 또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그러고, 우리가 전했는 헌금을 사도 바울은 가져가면서 도용했다 그러고, 약속도 안 지켰는다. 누가 얘기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오늘날 성도들의 약점이 뭔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성도들은 주님이 양이라 했는데 너무 순한 양인 거 있지요. 분별이 없어요. 양은 앞에 따라가면은 그거 보고 그냥 줄줄줄줄 따라가는데. 누가 거짓말을 해도 그게 맞는 줄 알고 줄줄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교지에서 그 소식을 듣고 애가 타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복음에 유익하게 살아라. 그리고 교회에 덕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게 하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하면서 권고의 말씀을 보냅니다. 근데 안 듣는 거 있지요. 소식이 왔는데 안 들어. 그래서 시급해서 못 가겠다 했는데 성교지가 얼마나 시급해서 못 가서 편지를 썼는데, 그래서 안 돼가지고, 성교지를 두고 한번 방문합니다. 군도지 가가지고, 교회 가서, 바울이 권면하고, 권고하고 책망하는데, 오히려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상처를 받고, 성교지로 돌아와서, 하늘 앞에 가만히 생각하다가, 다시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 편지가 잃어버린 편지, 그 편지가 준엄한 편지입니다. 우리 손에 오지를 않고 없어졌습니다. 그걸 준엄한 편지라 하는데 얼마나 준엄하게 책망을 했는지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매를 대면은. 아버지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준엄하게 꾸짖는 그 자체가 아버지로서는 아픈 거예요. 목회자가 책망할 때에는 목회자의 가슴은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에서 가장 준엄하게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겁니다. 그게 준엄한 편지고 엄하게 책망하다 보니까 눈물이 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 그럽니다. 그거를 보냈습니다. 그걸 보내놔놓고 사도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해서 내가 후회로 좀 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편지를 썼는 거 아닌가 후회를 좀 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들려오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주놈만 편지를 듣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회개를 해요. 그런데 그들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사람들, 그리고 주놈하게 책망했는 사람들도 나중에 깨닫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너그럽게 받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너그럽게 받아 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근심하면서 그 편지를 보내놔 놓고도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근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후회할 것이 없이 구원을 이루었다고 오늘 고백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책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온다. 세상 근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상관없는 내 동기 가지고 근심하는 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의 일은 상관없이 세상에 속해서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근심, 그것은 사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나 사회나 이 시대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책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도 책망을 못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책망을 못 해요. 학교에서는 인권이 돼가지고 선생님들이 책망을 못 해요. 이제는 학생들이 책망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휴대폰과 찍어버리고 올려버리고 인권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책망하면 다른 교회에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눔한 책망이 없고 또 책망을 받지도 않는 것입니다 시대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입니다. 세상 근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근심을 버려야 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자녀이지만 육적으로는 이들과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똑같이 지금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버릴 수도 없고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세상 근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건강, 돈, 명예, 또 비통, 탐심, 욕심, 세상적인 근심에서 초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세상 근심이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문 15장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니까 세상 근심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우리가 세상 근심으로 뼈가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되겠느냐? 세상 근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근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건 찬된 근심이 아닙니다. 허황된 근심이에요. 거품 같은 근심입니다. 아무리 그것은 근심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밤새도록 깨를 냈는데 죽을 게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 피바르고 출애굽 했습니다. 광략길 가는데 가면서 자꾸 원망을 해요. 그게 세상 근심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뭘잘 먹었다. 파도 먹었다. 마늘도 먹었다. 수박도 먹었다. 고기도 먹었다. 이게 세상 근심인 것입니다. 뭘못 받느냐? 하나님이 제시해준 방향, 가난 땅을, 소망을 모르고, 애굽에서 자유함 됐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육신적인 세상 근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못 보고 책망하는 것만 들리고, 죄는 짓고 도망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억울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 죄와 다른 사람에게 끼친 상처나 비탄에는 그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죄의 은폐에 대한 염려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불신자들의 삶이고 어쩌면 구원받아 놔놓고도 구원의 축복은 못 누리는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을 방도만 있다면 다시금 죄를 저지르는 마음에 끌려가는 그 근심, 죄의 새 사슬이 끊어지지 않아 가지고 근심하는 것, 온전히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성가시게 될 만큼 후회가 된다는 그 근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근심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근심은 희망이 없고, 절망을 가져오고, 결국은 죽음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누 죄가 얘가 가른 유다인 것입니다. 그는 자살하기 전에 벌써 이 일을 행할 것을 예견을 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상실된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건강이기도 하고 명예, 재산, 욕망 때문에 오는 것이 고통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는.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은혜께 모든 성도님들, 내 삶에 구원의 축복 누리 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불신자가 누리는 축복 말고, 그거는 아버지께서 더하시리라고 말씀해요. 근데 구원의 삶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가 세상 근심에 쌓여지는 삶이 된다는 것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이 고통의 뿌리를 뽑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뽑아내셔야 돼요.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녕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교단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집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근심은 나를 눌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시는데 구원을 이루어내는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오고 나서 몇몇 분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격려하기로 찾아오고 우예됐는가 싶어가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얼굴 보니까 더헌하네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장모님들은 뭐 노심초사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막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래 혼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근심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근데 저게 평안을 주시는 거 있지요. 오늘 제발 세상 근심 빠져나와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집안이나 우리 후대들의 대한 하나님의 근심을 가지고 앉아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한 근심은 하나님의 허락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심이고 성령에 의하는 근심으로 회개를 낳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10편 34편 18절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셔야 돼요. 오늘에 있는 문제 가지고 우리는 근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 5장 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육신적이지 않는 신령한 근심입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근심은 우리에게 계속 유익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각, 자꾸, 자꾸 한 단계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근심은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고 은혜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가책을 주시는구나 성도에게 신령한 근심이 없으면 오히려 신앙에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안일해지고 그러면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과 가족 주변을 위해 신령한 근심은 나로 하여금 변화되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로서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내게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을 전도하는 일에 담대하게 나가게 되고 믿음과 용기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신령한 근심은 우리로 회개를 하게 합니다. 그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우리 육신만 멀쩡해지는 것이 진정한 치유가 아니고 니네 영혼이 잘된 같이 니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혼이 치유되어야 그게 진정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기뻐 춤추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양약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신앙, 나태, 태보, 욕망 잘못된 상태 있음을 말씀에 의해서 깨우쳐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참된 해결을 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치유예요. 요즘 뭐 유튜브 보면은 우리가 좋은 설교 많이 듣습니다. 간증도 많이 들어요. 시골 의사라는 분이 아주 그 투박하게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는 이 보, 저, 저 포럼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어릴 때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에 갔는데 의학을 하면서 뭐 믿음도 안 생기고 그래 신앙생활 안 하는데 의사들 중에도 보면 예수 믿는 의사들이 있거든요. 이 교계나 의사사회나 군대사회는 에 선배들 말은 하나님과 동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 가면은, 어? 위의 사람은 나 하나님하고 동창이다. 하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선배 의사가 너 원래 따라 교회 가야 된다 하고 뒤로 갔었습니다. 그냥 막 가기 싫은데, 준엄한 선배가 가자 하니까 어떻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큰 교회도 아니고, 큰 부흥 집회도 아니고, 목사님 설교도 뭐 그래 하는 것, 잘하는 것도 아닌데, 앉아 있는데, 말씀을 다 듣는데, 주님이 자기 옆에 딱 오시는 것으로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죠. 그 말씀에 얼마나 자기에게 부딪히는데 다른 사람은 별로 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날 자기 인생에 회개가 터졌다고 얘기하는 거 있죠.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자기가 주님이 가까이 오니까 우리가 키큰 사람이 딱 옆에 오면 키 작은 사람은 어떻게 느껴져요? 아이고 내가 키가 작네 하고 느껴질 정도로 주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내가 큰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뭐 그사가 뭐 어릴 때부터 엄마 손 잡고 다니는데 무슨 큰 죄지기를 느꼈습니까? 많은 그게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의 원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치유는 주님 만난 것이 진정한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뭐 말도 잘안 하는데 진짜 그 포럼을 듣고 많은 사람이 전도되는 거 있지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왜이런냐를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치유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데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들리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을 가지고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다위시 3마 1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에 주눔하게 책망했습니다 내가 여와께 죄를 범하였느라 하며 다위,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진정한 치유예요. 후회가 없는 구원의 삶을 이루게 합니다. 내가 회개했는데 저 인간의 용서가 안 되고 내가 회개를 했는데 후회할 일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거는 신령한 근심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삶이 아닙니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은 후회가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 준엄한 편지를 듣고 책망을 듣고 어디에 이르렀어요? 구원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고, 주님이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셋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오늘날 돈이면 다다라는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거기에 자유스럽지 못하고 여기에 따라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신앙의 덕목과 신앙의 윤리가 그냥 무너져도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알으셔야 돼요. 성결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 것 그것은 권면 사항이 아니라 명령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명령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 가지고 우리는 씻음을 받고 우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결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5절의 7절입니다.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정령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못산 것은 또 주님 앞에 그 보혈로 씻은 받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 지금 짓는 죄도 다 끝난 거야. 교만입니다. 그거는 뭔가 잘못되게 알았는 것인데 크게 잘못되게 알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만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합니다. 이 말은 그들로 깨닫게 해 주라는 것이지 끊어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넘하게 책망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게 됩니다. 회개할 줄을 모른다. 그건 교만이지요. 그건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내 삶과 말씀이 일치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참 누림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것이고 그게 예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코람데오라고 말해요. 목사 앞이나 성도 앞이나 상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신전 의식입니다. 신앙생활이 이거 핵심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과에서 이걸 했다, 저걸 했다, 그거보다 저는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닮아가면서 변화되고 있느냐, 변화되지 않느냐가 저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여기 올라오면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당 잘 지었느냐? 우리 주님은 뭐큰 업적을 남겼느냐? 그거를 보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닮아가느냐, 안 닮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은혜께 모든 성도님들, 일보다 가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 닮아가는 것이 전도와 성교의 기본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린 내가 변한 건 놔두고 일 가지고 싸웁니다. 우린 내가 변하는 건 놔두고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 누가 무슨 큰 일을 했느냐, 거기에 많이 속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무슨 대회를 한다 하고 대회 자체를 놓고 하는데 사람들은 안변한다. 그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와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된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자문구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 무너져버리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리빙스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에 가도 그 아프리카의 그 험한 것이 두렵지 않고 성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본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좀 서시기를 주권합니다 우리나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서자 구별될 삶을 사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했습니다 10편 이사야 63편 18절입니다 기업을 얻는다 했습니다 사행전 20장 32절입니다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주님을 보게 된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지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 무지가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해서 이말 들으면 이 말이 옳고, 저말 들으면 저 말이 옳고, 그래서 메시지를 듣되 성경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우리 은혜교회는 성경을 계속,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좀 읽게 할 겁니다. 그래야 메시지가 제대로 들리는 겁니다. 성경을 안 읽고 메시지를 들으면은... 이 사람 말 들으면은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이 말이 맞아요. 왜?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떠면은 소피스들 말 괴변이 더 맞는 말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육신과 영혼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육신이란 신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체를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을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불결해지고, 그리고 육신의 병이 생기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 21절입니다. 육체를 더럽히는 12가지가 나오는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모독하는 것이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영의 더러워짐은 불신자와 이단 사상으로 우리 믿는 자의 영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누림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엄한 책망 앞에 설줄 아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는 주님의 주엄한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일곱 교회 사도들이 세웠습니다. 사도들 후손들이 후예들이 거기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뭐라느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께 모든 성도님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교회와 성도가 되셔야 돼요. 둘째, 복음 사역자는 개인적인 이익과 양심에 끌리낌이 없어야 돼요. 특히 목회자들, 특히 지도자들은 개인적인 이익 장로님들이 교회 와서 사업하면서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코인과 연결시킨다든지 다단계로 연결시킨다든지 목회자가 그 라인에 선다든지 개인적인 이익과 양심에 끌리김이 없어야 돼요. 아무얘께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에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치 않았고 해롭게 하지도 않았고 속여 앗은 일도 없다. 영적으로 눈이 밝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밝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말씀을 잘 봤을 때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 말에 인정에 끌리게 되고 인정에 끌리면 저는 올이 자리에 서질 못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사역이 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지도 않습니다. 우리 은혜 교회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아. 모든 동기 다 내려놓고 순수 복음 가지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후대, 참 성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 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순수 복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후대를 살려내고 참성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대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